바다 위를 튀어오르는 돌고래 같은 스파이크 4강 신화를 만든 배구 국가대표 소영 선배 이소영 선수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KBC 인삼공사 배구단 이소영입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천 갈래 만 갈래 갈라지는 목소리로 목이 터져라 기쁨의 탄성을 내뱉은 분입니다. KBSN 이호근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여자배구 중계하는 이호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예. 아, 그리고 두 분은 이번 올림픽에서 최고의 순간을 꼽는다면 어떤 순간이 있을까요? 아무래도 저는 한일전. 아, 그쵸. 네. 아, 그날 한일전이, 진짜 짜릿했죠. 네. 어떻게든 정말 이기고 싶었고, 일본 자국에서 경기를 하는 것 때문에도 좀 많이 떨린 것도 있었는데, 그걸 또 저희가 역전해서 이기지 않았나 싶어서 되게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, 그 경기. 올라, 박정아! 밀어넣기! 네트 써! 대한민국! 대한민국 승리! 3대2! 네. 대한민국이 발각으로 합니다! 네, 12대14로 지고 있었단 말이에요. 네. 또 이호근 아나운서는요? 저도 한일전인데, 네. 저희끼리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전 경기 끝나고, 네. 야, 이번 올림픽에 이것보다 더한 승부는 이제 없을 것 같다 했는데, 바로 한일전에서 또 5세트 승리를 해서, 네. 아, 정말 제가 앞으로 중계하면서 이 정도의 어떤 그 짜릿함을 느낄 수 있을까? 아, 최고의 경기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한일전 끝나자마자 라커룸에서 무슨 얘기 나눴나요? 라고 윤서님이 보내주셨어요. 진짜 다 라커 들어가자마자 아, 진짜 다 고생했다. 그쵸. 네, 고생했다 이 말을 네. 12명의 선수가 다 그냥 한마디씩 한 것 같고요. 그럼요. 얼마나 벅차올랐을 네. 거야 또. 그리고 이제 연경 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뷰하고 좀 늦게 오셨단 말이에요. 그래서 또 언니 들어오면서도 다 진짜 고생했다고 또 말 한마디 하니까 뭔가 좀 울컥하는 건 있더라고요. 아~ 같이 더 힘들었는데 네. 가장 크게 신경 썼을 것 같기도 하고 그쵸. 그 마음을 온전히 다 알진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네. 뭔가 좀, 네, 좀 공감이 조금 살포시 돼서 감독님이 설명하실 때 다 알아들으시나요? 아니 이게 좀 유명한 짤이 있잖아요. 뭐라는 거야? 아 그래 그래요 그거 어때요? 아니 근데 네. 이제 경기를 하고 코트 안에 있을 때는 네네. 진짜 알아듣고 싶은데 못 알아듣을 때가 좀 많아요. 아. 근데 이제 제스처라 이런 걸로 대충 눈치껏 하긴 하는데 정말 모를 때 정말 그 짤처럼 저도 속으로 와 저 뭐라는 거야 이거는 되게 공감이 너무 많이 가더라고요.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이제 타임할 때는 이제 통역 분이 계시니까 그렇죠. 말씀해줘서 잘 알아듣고. 네. 네, 김연경 선수가 경기 중에 얘기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.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하나요?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빵 종류 말고도 그냥 네네네. 경기에 조금 더 이제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 못할 때는 뭐 다 이제 아시다시피 해보자 해보자는 말씀도 그쵸? 많이 하셨고 그거 볼 때마다 네, 후회 없이 네. 하자고랑 또 집중하자는 것도 말씀 많이 하고 또 제가 밖에 있다가 들어가면은 네. 뭐가 어떻게 필요한지 부분에서 다 지적을 해줘서 아, 그래요? 콕 집어줘서 누구 봐야 돼 누구 봐야 돼 이런 거를 되게 말씀 많이 주셔가지고 딱 그 부분만 체크해서 아 이거 보면 되겠구나라고 딱 이제 인지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. 그러네요. 정말로 이제 본인 경기, 아, 팀 경기지만은 그 순간에는 본인의 시야에서 보이는 것들이 다가 네. 아니라 팀들을 다 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줄 때 딱 그거 하고 나면은 아 역시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또 아 나도 나중에 이런 선수가 되어야겠다 네. 이런 생각도 많이 들 것 같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그렇죠.